와, 이 콘덴셔 이거 왜 이러냐? 아, 이거 콘덴셔 봐봐 이거. 이게 털레기가 붙어 나오면 다른 거야. 털레기? 밑지방 사람도 부드럽게 얘기하고 경상도는 트레끼라고. 트레끼.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동석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2010년식 초기형 모델만 나왔던 523화예요. 많이 나오진 않았었고 10년식 한 번만 잠깐 나왔던 것 같고 11년식부터는 528로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키로수가 지금 30만 키로 탔어요. 차주분이 계속 운행을 하시다가 이 차를 한 번에 싹 수리를 하시고 나중에 이제 자녀분이 크시면 물려준다고 그래서 수리를 싹 했으면 해서 입고를 하셨어요. 일단 차량을 한번 점검을 좀 해볼게요. 지금 30만 키로 탔으면 사실상 이 플라스틱 종류나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상태가 좋지 않을 거예요. 후드를 열었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여기 지금 냉각수 통. 오리지널 같아 이거. 이거 원래는 타고 가시려다가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다 두고 가셨어요. 이 플라스틱 통은 고열에 의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연식이 좀 오래되면 플라스틱이 약해져요. 그래서 터져버려요. 캡은 한번 바꾸셨나 보네. 물도 별로 없네. 물이 어디 새는 건 아니겠지? 일단 전반적으로 컨디션 회복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진 않고 경고등은 들어오는 건 없지. 퍼지밸브. 아. 퍼지밸브는 그거예요. 그냥 유증기, 기름탱크에 있는 유증기를 다시 재순환시켜주는 흡기로 해서 그 역할을 하는데 그게 고장이 좀 나요, F10 모델들이. 이 정도 연식되면 워터펌프도 금방 나갈 때가 됐는데 이게 사실 다 해달라고 하셔도 맛 놓고 하다 보면 차값을 넘어가니까 적당히 지금 문제 있는 부분들을 먼저 수리를 해야 돼요. 와, 이 콘덴셔 이거 왜 이러냐? 아, 이거 콘덴셔 봐봐 이거. 이게 아마 돌방에 맞아서 떨어진 것 같은데 여기 콘덴셔의 방열 핀이 다 깨져서 없어졌어요. 저 이빨 다 빠진 거 보이죠? 저거? 네. 원래는 위에처럼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 가스가 지나다닌 라인만 남아있는 상태고 냉각 핀은 전부 없어졌어요, 전부. 이건 처음 봐네. 살만한 데만 안 터졌나 본데? 야, 이거 하체도 해야 되고. 네. 와, 씨. 오일팬이 많이 세네. 엔진 오일팬의 누유가 되게 심하고 이쪽에 보면 엔진 마운트도 지금 상당히 많이 눌려가지고 이 마지막 고무가 다 있어요. 다 왔다 갔다 하는 자국이 있어요. 근데 어차피 오일팬을 작업하면 맨발을 탈거하기 때문에 그때 요거 마운트를 같이 교환하시면 될 것 같고 후크랭크 리데나에서도 누유가 있고 이 오일팬에서도 아마 누유가 같이 있을 것 같은데. 와, 이거 오리지널 스티커네 이거. BMW 라이프타임 오일이라고 써 있는데 신차 출고할 때 미션 오일이 그대로 있다는 증거예요. 물론 이제 뭐 오일만 빼서 바꿨을 수도 있는데 아마 안 했을 것 같은데. 바꿨다라고는 했는데. 안 했을 것 같은데. 여기도 새네. 플렉시블도 다 깨졌네. 헤드도 다 달은 거 아니야, 뒤에? 안에가 다 달았어. 지금 피스톤이 다 남았어. 네. 이 하체들도 보면 지금 앞에 텐션 스트럭. 아까 다 터졌더라고, 보니까. 여기 볼도 다 나고. 12년이 됐고, 30만이나 탄 차니까. 사실 작업을 하려면 한두 끝도 없어요, 이런 차들은.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에서 차를 먼저 고치고 조금 만족할 만큼 수리를 하신 다음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을 여러 번에 걸쳐서 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에 너무 많이 하시면 이게 문제죠, 돈이. 여기가 주저앉았고 얘가 이렇게 놀아요. 없네. 저거 스프링이 부러졌어요, 이거. 이거 저기 그거 아니야? 소들 이렇게 하는 거. 그 뭐라 그러지? 쿠뚜레? 하여튼 그거 초기형 모델들이 이렇게 부식돼가지고 부러지는 사례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부러지면 이게 스프링 텐션이 별로 안 좋으니까 잡소리보다는 일단 이 승차감이 약간 달라지겠죠, 아무래도. 잡소리도 날 것 같은데? 소리 되게 많아. 나? 방지턱 지나면 뒤에서 덜그덕 하는 소리들이 꽤 많이 나. 그래서 뒤쪽에서 소리 난다고 하는 차들은 여기 뒤로 손 넣어보면 거의 이게 놀면서 나는 것 같은데? 얘랑 이거 빼면 안 나는 거잖아. 다운 스프링이죠? 앞에도? 헐. 야, 이거 쇼바랑 어차피 다 같이 해야겠는데. 그래도 여기는 오일이 안 새네. 네. 저까지 그동안 작업은 하신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치, 안 하고 탈 수는 없지. 진공 유지도 잘 되고. 부동액도 내가 봤을 때는 상태가 안 좋을 거야. 와, 색깔 변한 거 봐라, 이거. 물만 계속 보충. 이 냉각수가 BM들이 일단은
자주 터지니까 제가 이제 냉각 소교환 안 해도 돼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주 터져서 그런 거지 교환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슬러지도 맞네. 냉각수가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냉각수 관리 안 되면 나중에 왜 교환해야 되는지 한번 제가 따로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 이러고 나서 안 찍어 놓으면 또 계속 뭐라고 하더라고. 왜 안 보여줘요? 냉각수 진짜 교환해야 되고 얼마 전에 올라갔던 그 투하락 작업한 거 보면 블록이 다 사가버렸잖아요. 그게 냉각수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게 내가 봤을 땐 냉각수를 진짜 안 가는 거야. 냉각수만 관리해도 엔진의 온도가 낮아져요. 엔진 열을 식히는데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연비도 좋아지고 출력도 좋아질 수 있거든요. 일단은 그 정도만 해야겠네. 이 산소 센서 이런 건 일단은 뭐 운행하는 데 문제 없으니까 얘가 불안하다. 이거 툭 치면 깨질 것 같아. 한 5년 정도 타면 통하고 요 캡은 꼭 바꿔주시는 게 좋고 갈기가 불편하다 그러면 캡이라도 이 캡이 안 좋으면 냉각수의 이 압력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냉각수가 100도에서 끌어버려요. 100도가 넘어서 운행이 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실제로 얘는 탄성주행을 할 때 한 105도 정도까지도 올라가요. 정상적인 주행을 할 때, 과속할 때 말고 그때 얘가 안 좋으면 물이 끌어버리죠. 끌어버리면 오바이트를 하고 물이 줄어들어 버리고 자꾸 넘쳐버리고 그런 증상들이 발생이 되고 그게 자주 있으면 실린더 헤드까지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소한 냉각수 캡 하나도 굉장히 중요해요. 얘는 이거 괜찮나? 이제 에어컨 시즌인데 괜찮을 리가 없지. 다 무너졌어 이거. 요것도 제가 이거 뭘 보는지 영상에 한번 참고자료로 한번 넣어드릴게요. 이거 에어컨 들어가는 라인에 스펀지가 안 좋아지면 그 안에 낙엽이 들어가서 블로우 모터까지 막 소음이 나는 제가 영상 한번 찍은 적이 있었거든요. 기억나지? 네. 보다가 가시지 마시고 다 보고 눌러서 들어가세요. 보다가 가면 서운해. 저기 다 저러고 있는데? 저기 정비 학원 같은 느낌. 정비 학원 느낌이야 저기. 민준이가 막내가 아니잖아. 아, 우리 전주임 차인데 타이밍 체인 소리 난다고 센터에서 상부 체인만 갈았다고 투덜거리면서 결국 오늘 엔진 내려가지고 6시까지 이 작업을 끝내고 들어간다고. 오늘 안 바쁘시죠? 아니 바쁜데? 아 진짜죠? 어 왜? 안 바쁘려고. 갑자기 안 바쁘려고 하는데? 시간 안 되고? 아니 덜 바쁠 것 같아. 근데 내가 가면 내가 사는 거 되잖아. 얘기를 해봐. 내가 맨날 살까 이랬을 때 민준이 말을 안 보는데. 네? 하겠지? 얘 때문에 소리 난 거 아닌가? 오, 엄청 떨었네 이거. 날은 그래도 괜찮은데. 날은 괜찮은데. 이게 털레기가 붙어 나오면 다른 터레기. 거야. 털레기? 윗지방 사람부터 부드럽게 얘기하고 경사는 트레키라고 해. 트레키. 창부 체인만 갈아도 의미 없다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게 한 세트인데 이 디퓨저랑 머플러를 듀얼로 해서 개조해 하신 거예요. M5. 진짜 M5들은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게 디튜너라는 유행이 있었어요. M5를 떼고 530i를 붙이고 다니는 거야. 똥구멍 바짝 붙으면 확 도망가 버리려고. M5 아닙니다. 자, 와 근데 실내가 상태가 비교적 깨끗해. 30만 킬로 탄 차치고는 깨끗한 편이거든 이 정도면. 자, 작업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시작은 뭐 시작이야? 6시인데 퇴근해야지. 퇴근해야지. 내일부터 해야지. 내일부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5월달에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5월달에 끝났다. 그건 6월달 거 보러마. 나는 솔직히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치? 미안해. 5월달은 패스. 6월이 훨씬 낫죠? 둘 다 좋아. 짜자잔. 오. 7월은 어때? 7월은. 아, 미리, 7월은 제일 핫할 것 같아. 미리 보면 안 돼요. 나 이게 7월인가? 아니야, 이거 표지 못해. 이상하다. 야, 한 장 줄까? 이거 웃어 보면. 보여, 보여. 이런 건 라이브로 찍으란 말이야, 라이브로. 라이브로? 네. 너무 찍은 거야? 이렇게 하면 좀 뜯어야 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애프터가 좀 문제가 많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예민한 부품들은 저희는 다 정품으로 좀 많이 쓰고 있어요. 30만원 버티지 못하잖아. 버티지. 와, 이 간격도 와, 이 부족 안 한 게 신기하다. 이 기억자 꺾인 데가 엄청 달았죠. 이게 간격이 넓어지면 불꽃이 화염이 전파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차 출력도 안 나오고 연비도 안 나오고. 작업하고 얘만 갈아도 차 잘 나가갔어. 그래. 이런 거는 되게 안심스러운 게 뭐냐면 작업자 입장에서 어떻게 작업해도 차가 전부 다 안 좋아져. 이거 하나로. 내 차 언제 작업하지? 집어디 많이 해서 잘할 거야. 나는 딱 지정해서 하면 안 될까? 저는 부장님에게 작업을 의뢰하고 싶습니다. 부장님 스케줄이 꽉 차 있는데요. 특진료가 붙어요. 냉각수 오줌 색깔로. 냉각수가 오줌 색깔이야? 네, 비타민 먹으면. 진짜 냉각수 관리 잘해야 되는데 이 냉각수가 갈아지면 연비도 좋아지는 거 알아? 냉각이 잘 되기 때문에 워터펌프의 부하가 줄어. 냉각수를 교환하고 차가 잘 나가요, 연비가 좋아져요, 그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야, 진짜야. 물론 냉각수가 안 좋은 상태에서 좋아졌을 때 얘기고 자주 가는 차들은 잘 표시가 안 나지. 근데 처음에 그 말 안 믿었거든.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씨. 그랬는데 저항이 달라져. 전동식 펌프도 냉각이 잘 되면 펌프가 덜 돌잖아. 전기를 덜 먹지. 전기를 덜 생산하면 연료를 덜 먹지. 라이트 키면 전기 기름을 많이 먹어? 라이트. 기름 많이 먹어. 라이트 때문에 뭐 효과가 있어. 전기를 쓰면 기름을 먹는 거야. 하면 부하가 걸리잖아. 라이트를 끄고 다니. 라이트를 끄고 다니면 안 되지, 이 사람아. 농담이 아니야, 진짜야. 네, 왜 느낌이 그러지? 네네. 네네. 그런 느낌 아니야? 시계를 왜 차는지 알아? 시간도. 일 안 하려고. 시계 차면 일 안 하나. 기스 날까봐. 얘도 바꿀 거면 얘도 딱 미리 떼놓으면 공간이 비슷하겠다. 잔소리 하지 말아야지. 내 옆에서 있어봐야 잔소리만 하지. 통은 팔고 했는데 기존에 있던 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던 통입니다. 장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뭐야? 너 누구냐? 어? 너 누구야? 갑자기? 손님차 아닌가? 아니 손님차래. 뭐야? 너 어디서 왔어? 갑자기 실시간에 재판이 됐네? 이거 어디 키우던 애 같은데 누가? 어? 와 세네. 지금 작업을 하면서 저희가 이쪽을 확인해 보려는데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돌면서 튀면서 지금 딱지가 많이 이것도 주문을 해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먹어도 냄새. 근데 이번에 전대리덕에 부산에서 연락 많이 왔어. 지난주에 재규를 불렀어. 파마한 그 다음 날이었거든. 애들 문자가 몇 통 오는데 머리가 도대체 왜 그러냐고 계속 그런 문자가 또 뭔 소리냐 했어. 영상 보니까 와, 내 머리가 진짜 엉망이 돼. 서울에서 유행하는 패션이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애들이 안 믿더라고. 응, 근데 너 내일 내일 퇴근하기로 했어. 아, 욕한다 이거. 재수 씨 미안해요. 가끔 영상에서 이 정도 수리하면 비용이 얼마가 나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정도 나왔어요. 주바디가 수리가 돼야지 재규어를 AS를 보내는데 아씨, 차를 빨리 사든가. 근데 지금 이 얘기가 영상에 나가면 집사람도 다 알 거 아니야. 그때는 이미 차를 뽑은 다음일까?